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에서 예상은 못했지만 사실에서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갔던 길이 있으니까. 자, 비트코인은 이미 뭐로 바뀌었냐면 금융상품으로 갔죠. 아까 그랬죠? 디지털 골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 뭐예요? ETH. 이더리움은 디지털 신고지만서도 얘는 기술코인이야. 기술코인은 뭐냐면 기술로 먹고 사는 애니까. 그럼 더 나아, 얘는 뭐냐면 기술이 없어도 돼, 디지털 골드는. 왜? 세상에 비교 대상이 없어. 금액하고 비교 대상이 있어요? 금액이 비교 대상은 금뿐이 없어요. 근데 기술은 뭐예요? 비교 대상이 있다 이거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어떻게 돼? 이 기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아까 말했어요. 얘는 이더리움은 두 가지 단점이 있다 그랬죠? 3,000원 이상의 돈이 꼭 들어가야 돼. 두 번째로 뭐냐면 1분 30초의 대기 시간이 꼭 필요해. 이거를 깨는 게 뭐예요? 사슬코인이에요. 경제적용으로 봐서, 얘는 이미 수백조 원의 시장이 만들어졌어. 이거 이더리움 자체만 가지고도 350조 원이야. 근데 이게 며칠 전에 411조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게. 자, 그러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28만 개가 넘는다 그랬잖아.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당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들어있어. 그러면 수천만 개의 비즈니스 모델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야. 이 시장이 수백조 원인데 이걸 떠먹을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사슬뿐이 없어요. 사슬은 아까 뭐라 했죠? 0.6원이야. 3,000분의 나누기 하면 얼마야? 4,000분의 1 정도 돼요. 4,000분의 1 정도. 그리고 시간은 얘가 1분 30초, 얘는 2내지 6초면 끝나. 2내지 6초면.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디파이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디파이 하나에, 디파이 하나에 여기 했던 사람들도 보면 있어. 퀴트미어, 모르는 게 들어있던 사람들이 있어. 여기에 수십만 명이 들어있어. 근데 여기서 주고받을 때 뭔가 갖고 뭐해? 전부 트랜잭션 할 때마다 가스비를 주어야 되잖아. 그 가스비가 이더리움을 매겨 살린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이 이 디파이가 그야말로 SL로 넘어왔을 때는 비용이 팍 다운되는 거예요. 안 넘어오겠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더리움 로드라고 그랬으면서도 사실은 익스프레스야. 고속도로라는 뜻이야. 속도가 4,000불. 속도는 15배 빨라. 비용은 4,000분의 1로 뚝 떨어지는데. 이건 아주 획기적인 거거든. 이거를 알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이걸 처음 해서 나한테 들고 온 친구는 이더리움 새끼 들고 온 줄 알았어요. 내가 신경 다 썼어. 이야, 이더리움 새끼 수십만 개가 되는데 그걸 뭘 하려고 그러냐. 생태계 만들다 프리세일에다가 다 미리 다 자빠지는 거다. 의미가 없다 나는. 그리고 비트코인 만들잖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외로 4개 포크된 거 외에는 없어.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2개 있잖아. 포크된 거. 여기서 갈라져 나갔어서 포크야. 그 4개 외에는 없는 거야. 나머지는 다 뭐야? 짝퉁. 의미 없는 거야. 그리고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앞선 기술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기술은. 왜냐면 그거는 블록체인을 내는 중에 속도 때문에 안 된 거거든. 교환 가치가 없는 거거든. 근데 비트코인 자체는 뭐예요? 희소성이에요.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효실에는 희소성이라고.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POW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거는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어. 사실은 그게 아니야. 자, 비트클럽이라는 거 옛날에 들어보셨죠? 비트클럽.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거지도 많이 만들었어. 뭐냐면 못 찾은 사람들이 많아. 마이오피스에 있는데 그걸 못 찾고 그냥 그대로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마이오피스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내 지갑에다 옮겨놨어야 되는데 마이오피스에 있는 것만 갖고는 잘 있게 아니거든. 그리고 실제로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못 찾은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아는 분도 여기서 상담하다 보니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마이오피스에는 틀림없이 있는 걸 봤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없어. 없다고. 그리고 마이오피스도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지갑 자체에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비트코인 갖다가 해킹을 당해왔던 사람이니까 비트코인은 무조건 콜드월렛에 넣는다고 난 있어. 뭐 요즘에 메타마스크도 있고 웨어월렛도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콜드월렛을 써요. 콜드월렛을. 이 지갑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걸 쓴다. 이게. 얘를 대지 않으면 얘는 죽어도 전송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콜드월렛이에요.
옛날에 이제 무슨 레저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USB에다 꽂아서 쓰니까 되게 불편했었어. 근데 이거는 NFC 방식으로 아주 편하게 써요. 자, 사슬은 위력을 갖고 있어요. 사슬을 어떻게 갖느냐만을 생각하면 돼. 그리고 절대로 난 3년 이내에 안 팔겠다는 각오만 갖고 있으면 돼. 3년 이내에 안 팔려면 여기 한 달에 한 번, 아니 많이 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 얼굴 보면 절대로 안 팔아. 안 판다고. 팔어도 어떻게 팔아? 가격이 올라서 20% 이상을 안 파는 거야. 그럼 벌어요. 아무리 급해도 20% 이상은 절대로 안 팔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최고기를 파는 겁니다. 100달러, 그 다음에 500달러, 1000달러, 그 다음에 3000달러. 얘기 이렇게, 이거는 13만원, 이거는 65만원, 이거는 130만원, 이거는 390만원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응? 네 가지 상품만 있어요. 네 가지 상품. 네 가지 상품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만 하면 돼. 네 가지 상품 가지고. 네 가지 상품을 하는데, 지금 체불되는 양으로 봐서는 이게 여기는 하루에 3개 정도 나와요. 하루에 3개. 그럼 얘는 몇 개예요? 15개 나오는 거고, 얘는 30개 나오는 거고, 얘는 90개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날마다 이게 체불이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숫자가 되는지를 내가 아까 보여드렸죠? 아까 이게 사슬 10만 개 곱하기 130원은 이미 통과했어요. 1300만원. 곱하기 1000원 하면 1억. 곱하기 만원 하면 10억. 곱하기 이더리움의 10분질 만에 얼마예요? 31만원. 이때는 310억이 되는 거예요. 이거 꿈을 꾸면서 나도 일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3년에. 3년을 맞아 얘기를 하는 거야, 3년. 근데 이게, 그렇다고 29만원 갔다고 실패하는 거 아니죠? 35만원 갔다고 실패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개연성을 내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 왜? 이더리움 시장을 떠먹는 거니까. 이더리움 길에 있던 걸 전부 도로를 바꿔주는 거야. 옛날에 시골길을 다른 나라로 가는 걸 갔다가 옆에, 도로가 붙잡나면 어떻게 돼? 거기 가요? 안 가잖아, 이리로 가잖아. 왜 지금 시골이 평평화 됐어요? 시골 길들이 다 없어지고 뭐예요? 위로다가 높이 놨잖아. 그래서 시골을 팽팽 통과해. 옛날에 마을길을 뱅뱅 돌아서 지나갔었어. 그러니까 가다가 안 되면 구멍가게 가서 담배라도 사든지 껌이라도 사든지 했는데 그게 싹 사라졌어요. 전부 익스프레스웨이로 싹 바뀌고 나니까 마을 전체가 초토화가 된 거랑 똑같은 거야. 바로 익스프레스웨이. 그러니까 이대로 로드에 있던 게 사슬 익스프레스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난 이걸 보는 거야. 귀족으로 태어났는지 왕족으로 태어났는지 진골로 태어났는지 성골로 태어났는지 난 이미 여기서 바꾼 거야. 어차피 기술 코인을 잡는 건 기술 코인이에요. 기술 코인이라고. 그걸 내가 사는 거야. 아까 NFT 있었죠? 내가 아까 설명을 안 했어. NFT? 그 전에 파일코인은 뭐냐면 이더리움을 전부 만들었었어요. 그냥 포도주병의 병 두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워낙 데이터가 여기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옛날에 모나리자 그림을 컴퓨터로 찍은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나리자의 눈, 코, 입이 각기 다른 데 가서 있는 거야. 근데 URL을 붙여놓은 거거든. 주소를 붙여놓은 거거든. 근데 만약에 이 서버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눈이 없는 모나리자가 올 수 있고, 코가 없는 모나리자가 올 수 있고, 입이 없는 모나리자가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사슬은 있잖아요. 민팅을 해보면 이 병이 다 들어가 있어. 아까 외3.0은 뭐라고 했죠? 소유권이 확정이 되어 있었나요? 이게 다 들어가 있어, 이 데이터가. 아까 내가 01000110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1바이트. 1바이트가 몇 개 보이느냐? 요즘은 전부 2여로 기가바이트, 기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기가 테라 시대를 살고 있어. 이해를. 근데 이거는 뭐냐면, 블록체인이 이겁니다. 요 안에 위조 변조가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합의를 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 10명 있어. 10명 중에서 5명이 오케이. 그럼 다음 블록 만들어.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 합의가 돼주는 거. 이 합의를 돼주는 건 딴 거 없어. 포도주 병가가 따졌나 안 따졌나, 상처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만 할 게 없는 거. 자, 이거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게 동영상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포도주 병이 꼭 조그만 병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마개는 이런데 이 안에 이만큼 큰 것도 있을 수 있다니까. 동영상, 문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갑오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다니까. 똑같아. 블록체인의 위력이.
이게 NFT예요. 나는 요새 민팅해서 약간 갖고 다녀보는데, 이 민팅을 해서 갖고 다녀보는데, 이게 블록체인이, 오늘은 블록체인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블록체인은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있네. 바로 이걸 보고서, NFT를 보고서 IPFS 파일코인이 그것 때문에 40만원 막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뭐냐면 분산저장장치라는 것만 얘기를 했지, 일론 머스크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최근에 이거는 단지 이미지도 집어넣은 게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폭락이 됐던 거지. 지금 8,000원대예요 파일코인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걔네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그건 모르겠지만서도 현재까지는 무난하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100불, 500불, 1000불, 200불, 3000불 있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꼭 뭐에 달았어요? 아까 호들러. 이거는 이거대로 호들러야. 날마다 채굴되니까 건드리지 않는 거야. 저걸 팔지 않으면은 어쨌든 내가 끝까지 지고 있는 거야. 이거를 지고 있어라. 이거는 지고 있는데 대신 추천 수당이 있어. 무조건 10%예요. 무조건 10%. 300불 갖고 해당 500불 갖고는 1000불 갖고는 무조건 10%야. 그럼 100불 갖고 시작했는데 3000불이 내가 추천을 했어. 무조건 10%. 300불 받는 거야. 이 돈을 쓰라 이거지. 이 돈. 두 번째가 후원 수당이 있어. 여기는 5%, 여기는 7%, 여기는 8%, 여기 10%예요. 그러니까 3,000불로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후원수당 최대치를 받으려고 해요. 3,000불로 하면 수업 편이다. 세 번째가 뭐예요? 매칭이 있어요. 매칭도 조건이 없어. 100불 내든 500불 내든 매칭 5대까지 다 받아. 딴 데는 지대 조건 걸죠? 뭐 해 이거 된다는 이유. 매칭 1대 30%, 2대 20%, 3대 10%, 4대 5%, 5대 3%. 이거 매칭 되게 센 겁니다. 이거를 몽땅 무려 받아가지고 300%가 되면은 채굴기를 하나 더 사야 되는 거야. 내가 100달러로, 3,000달러로 시작했으면 9,000달러를 받으면 어떻게 돼? 채굴기 하나 사는 거야. 하나였다가 두 개였다, 세 개였다. 채굴기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내 사슬의 코인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돈이거든. 그러니까 매일 채굴이 되니? 매일 채굴되면.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저는 미팅을 했지만서도 어떤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할지 각자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근데 뭐냐면 여기도 보면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 내가 봐도 잘 그려. 이렇게 그리더라고. 3,000불 자기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100불을 갖다 10개를 집어넣어. 그리고 3,000불짜리를 쳐. 그 똑같이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놓고 여기다 3,000불을 참 치더라고. 이렇게 해더라고. 내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뭐 이걸 다 받아. 그리고 거꾸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100불짜리 기부를 해더라고. 그러니까 주는 것보다 뭐냐면 매출 받은 것보다 줘버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100불 갖고 죽어도 할까요 안 할까요? 높여서 한다고. 1,000불로 했든지 3,000불로 했든지 높여서. 그때마다 여기다 뭐예요? 다 돈이 모여요. 그럼 여기다 단위 돈이 모이면 어떻게 돼? 300%가 빨리 돌아가고 빨리 돌아가는 것만큼 어떻게 돼? 채굴기 숫자가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서 여기 100불 갖고 시작한 여자가 4만 불까지 한 걸 내가 봤어요. 그럼 3,000불짜리가 13개 가져갔답니다. 수당 받은 걸 받아서 채굴기를 늘린 것만 갖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요 전체를 이 20개를 갖다가 전부 자기 일대 추천을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럼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매칭 들어가. 할 때마다 매칭 들어가. 할 때마다 후원 매칭이 동시에 들어가. 추천 후원 매칭이 동시에 이를 모이더라고. 그러니까 채굴기 숫자가 부쩍부쩍부쩍 늘어나요. 제한이 없어요. 마케팅?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돈 갖고 시커 쓰라 이거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돼? 채굴은 노타치. 쓰지 말라 이거야. 이거 팔지 말라 이거야. 이것만 3년만 지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여기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 마상용 대표님 얘기예요. 3년 내에 이더리움의 시장을 총 시총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니. 근데 내가 보니까 넘어갈 때는 뭐냐면 49% 51% 넘어가는 그 후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 이대리움 세상이 느리지 않습니까? 1분 30초 대기해야 되잖아요. 3천원을 내야 되잖아. 3천원 이상입니다. 그것도 내가 전송을 해보니까 2.4달러인지 2.8달러가 들어가요. 전송을 직접 해보니까 그래. 그 돈을 안 내고서 여기서 다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뭐 정신없이 얘기를 했는데 질문상 이게 질문 답변이 제일 공부가 이게 좋아. 질문상 질문하셔. 100불에 3개가 하루에 3개가 하면 언제까지 이제 계속 1년 6개월 1년 6개월 그러면 몇 개예요? 한 달에 900개 한 달에 900개 한 달에 90개인가? 그러면 1년 6개월 18개월을 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1년 6개월 뽑으면 돼요. 이게 끝이 예. 그리고 나면 그 다음 게 오고 그 다음 게 오래니까 사실은 채굴은 끝이 없이 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얘기를 PT클럽에 한 5년 내지 7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우린 10년에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4년 반감기잖아요. 그래서 4년 반감기 두 번 지나고 나서도 해 계신다 얘기는. 그래서 지금 나는 국내는 나는 오히려 사람이 찍어요. 난 일본에 전부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으로 전부 일본 팀들. 나도 일본에 여기 이번에 부산에 와서 나 한쪽 계속 막히는 거야.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딱 터지면 나도 돈 좀 오겠지 않으세요? 근데 사슬코 이런 거 갖다가 많이 갖고 있게 되면은 저게 나중에 크다 이거지. 나는 이거를 갖다가 사슬코인을 안 팔아먹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사슬코인을 안 팔아먹기 위해서. 질문사항 궁금해지는 내가 너무 설명을 잘했나? 질문이 없어. 우리 김사장님 예, 질문하셔서 저한테 질문하는 지금 뭐 예. 이런 거 채워들어가지고 저도 코인을 해봤는데요. 네. 이름도 있어요. 이름도? 네, 이름도 있어요. 무슨 코인 걔가 그래도 그냥 날아가고 그래요. 또 뭐 그 해가 또 300 얼마 되는 것도 그것도 뭐 해가지고 그랬고 뭐 100만원, 100만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뭐 사람도 연락도 안 되고 그냥 다 끝났어. 네, 그 뭐냐면 네, 채굴을 어떤 걸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지금 저 이 시장에서 그 하나 하고 있는 거는 알레오 채굴 메인은 없어요. 알레오 아직 채굴 못 하고 있어요. 메인넷이 안 돼서. 그래 맞아. 지들끼리는 내일 모레인데 그 작년 3월부터 했던 얘기예요. 내일 모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걔네들은 그 메인넷이 된다 하더라도. 탈중앙의 의심을 받고 있다 그랬지. 왜 탈중앙의 의심을 받냐면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미 이 정도는 깃허브라는 데다가 사이트에다가 여기다 공개를 다 올리는 거예요. 누구나 채굴할 수 있고 누구나 비트코인이 똑같이 갔어요. 누구나 채굴할 수 있고 누구나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은 2,600원을 갖다가 못 찾은 사람이 있어요. 비트코인을 갖고 왜 못 찾냐면 B번이 L을 열어보낸 거야. 두 번 나왔대. 얘네 그 두 번을 갖다가 머리를 쥐어짜내고 B번을 갖다가 머릿속에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야. B번만 찾으면 저는 2,600원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계속해서 L을 내죠. 그러면 잠겨버려요. 영원히 잠겨버려요. 그렇게 해서 사라진 코인을 뭐냐면 좀비 코인이라고 해요. 좀비 코인.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나가있어요. 2600원을 갖다가 비번 그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 업계에서는 비번을 관리를 잘해라. 비번 관리를 비번이 결국 돈이다 그러지 그래요. 시간이 가도 잊어버리지 않는 비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니머니워드 보관 잘하고 그리고 이거 니머니워드 같은 거는 절대로 노트에 써가지고 오프라인에 보관을 해라 그래. 심의 경우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어떤 놈이 너 비트코인 사는 거 있잖아 쓰지 않으려면 나도 사고 치고 들어가서 살아 1년 반만 살고 나와 그게 오히려 나 여기서 팔아먹으면 확률이 나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비트코인 뛸 때 미치게 뛰었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30달러에서 950달러까지 올랐을 때 빡 치고 있겠다 I'm holding 그러면서 그 게시판에 올라갔던 거예요. 사스코인 얼마가 오를지 모릅니다. 나는 이더리움 시장을 고스란히 떠먹으면 이더리움 가격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350만 원까지 최근에 올라갔었어요. 300, 아까 1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1,0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최대 450만 원인가 얼마까지 올라가죠? 가정적까지 올라갔다면 바로 1,000만 원씩 버는 게다. 13만 원 넣어도. 그리고 과거에는 뭐냐면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못 가졌었어요. 왜냐면 기업의 잡자산으로 가질 수 있는 건 요만큼뿐이 못 갔잖아. 근데 대놓고 기업에다가 암호화폐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놨잖아. 모든 회계 기준은 전 세계는 어디냐? 미국 기준이에요. 무디스이고 MS 스탠다드 플러스가 나오는 게 미국에 있잖아. 미국 기준이에요. 걔네가 오케이 되면 기업도 막고 갖는 거예요. 개인이 돈이 많아야 기업이 돈이 많아요. 기업이 훨씬 돈이 많습니다. 기업의 유동성을 갖다가 우리는 금으로 보관을 안 할래. 주식으로 보관 안 할래. 우리 코인으로 보관을 할래. 그러면 그게 바로 돼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 갖고 얼마나 갖고 장난감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별명이 뭐예요? 도지 바다잖아. 어? 도지 코인 아버지라는 거지. 그런데 도지 코인을 얘기하면서 이 친구야. 그래도 그럼 머리가 좋으니까 얘기가 최근에 NFT는 이더리움에서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어? 그냥 주소창뿐이 없는 거다. 그랬는데 했다고. 근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걸 보고서 걔도 머지않아서 이걸 만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전 세계로 하나씩 퍼져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정우 대표가 미국 코넬 대학교에 와서 세계 유명한 그 블록체인 대가를 만났대요. 교수를 만났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앞으로 2, 3년 뒤에는 이런 연구가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사슬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정우는 사슬을 최고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놓고 엔진과 메인넷을 다 같이 가져갔으니까 그 코넬대 교수가 기가 막힐 정도로 놀랐다는 거죠. 한국에 왜냐하면 블록체인에 대가가 안 나오나는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정우 하는 거예요. 92년생이면 우리로 봐서는 뭐 대가리 피도 안 마른 놈이지. 그렇죠? 그렇지만 한 사람의 천재는 진짜 세상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사슬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ETF 아까 상장 얘기를 했지만도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중국이었습니다. 채굴장이 전부 중국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게 인터넷상으로 보일 수가 있었어요. 미국으로 전부 흘러가는 거야. 미국에서 충분히 흘러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인져서 ETF를 열어주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 나라에 있으니까 열어주는 겁니다. 금본위제도 브레튼 우드 협정 이후로다가 금본위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금본위제 사라지고 찍어낼 수 있게끔 해놨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게 자국 우선 중심이에요. 미국은 누가 말려도 못 말리는 동네에 진짜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또 머리도 있지. 전 세계 인재들은 다 미국으로 모이지. 사슬코인이 지금 여기 이정호 대표도 실리콘밸리에다 사무실을 낼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역으로 파생되는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더리움도 어떤 일을 했냐면 이더리움도 비탈리 부테린이 만들어 놓은 거에 마케팅은 누가 했냐면 컨센서스가 만들었어요. 컨센서스 시스템이라는 애들을 만들었어. 혹시 메타마스크라는 치과가 아세요? 들어봤죠? 메타마스크라고 있는데 이거는 웹 지갑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는 지금 지갑 전쟁이라고까지 얘기를 해. 왜냐면 지갑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메타마스크 지금 개 모양이 있어요. 개 모양이. 이게 메타마스크거든요. 웹 지갑이에요. 이쪽 거예요? 이 가운데 거. 가운데. 아, 이 개 모양이네. 나 이거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개 모양이더라고. 이게 이제 메타마스크예요. 웹 지갑입니다. 여기에는 이더리움 중심만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으로 여기는 수가스비를 받아. 얘네가 돈이 해서 이게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금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이 메타마스크. 이 메타마스크를 갖다 따라서 만든 게 서울 랩스 만드는 게 지갑이에요. 우리나라. 지갑. 이거는 월렛이라고 한 거라고 지갑은 순수 우리말이죠. 이건 메타마스크 월렛이라고 하는데 지갑 월렛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걸 등록을 못 받을지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은 뭐예요? 걔네 고유명어가 아니다 보니까 특허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지갑.
지게. 그래서 지갑을 갖고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수확도 되고 그다음에 객수가 되는 거예요. 탈중앙 거래소도 되고. 비트코인 처음에 사토시인가 사람이 일본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일본 사람이 아니고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이라고 돼 있어요. 아직도 누군지 몰라요. 로버트 스테이븐 크레이그 와일 라이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호주에.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본인이 그랬어. 근데 증빙을 해보니까 아니다라고 또 나왔어요. 비트코인 처음에 그 살 때 일본에 사는 사람이 4원에 4원이 그 비트 저기 비트코인 만 개 가지고 피자 두 판을 시켜 먹었어요. 39,455원인가 그래 그 당시 시절. 그러면 만 개로 나누면 한 개당 비트코인 한 개당 4원 정도 돼. 4원을 갖고 비트코인을 산다랍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만 원, 2만 원, 3만 원 올라갈 때 팔아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만 개 갖고 있던 친구가 그는 중국에서 걔는 벌어왔어요. 진짜 큰 놈이야. 명실의 성을 가지는데 걔가 비트코인 만 개를 팔면서 뭐라 하냐면 그것도 그 당시에 거래량이 대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 친구 뭐 이렇게 이름해서 70억을 갖다가 다 팔았어. 시장에서 한 번에 못 파니까 한 번에 팔으면 어떻게 돼요? 출렁거리고 떨어져요. 그리고 비트클럽에서 그 전에 한번 매출을 받는 누가 몇 억을 들어놓으세요. 그날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어. 대명의 비트코인이 없으니까, 보유량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것만 갖고 폭등을 했었어. 뭐 지금은 그럴 일이 없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만 개 갖고 비트코인 만 개를 그 친구가 70만 원에 팔아서 70억 연금을 진 거예요. 자기는 이제부터 투자가로 변신을 한다고 그랬어. 좋죠. 근데 걔가 6천만 원까지 오를 거 알았어요? 몰랐지. 이더리움도 몇천 원에 샀던 사람들이 몇만 원 올리니까 와! 100배, 200배 올랐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게 350만 원 갈지 누가 알았냐? 고객 얼마 할 때나 보고 사가고 그런 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판은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해요. 사수를 안 하면은 나중에 땅치고 후회들이 생긴다. 이게 그래. 내가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해. 땅치고 후회들이 생긴다. 뭔 술 쓰든지 10만 개를 가져라. 그리고 10만 개 갖는 게 끝이 아니고 뭐냐면 여기를 세미나를 나와라. 나와야지만 잊어버리지 않는다. 급하면 팔아먹는다. 항상. 제가 올해 4, 5월이면 상장 된대요. 올해 4, 5월이면. 난 상장이 늦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뭐냐면 누군가도 올 4월에 네, 4월에 상장된다고 막 그래요. 근데 비트코인 누가 상장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비트코인 이들 물어보고 하질 않아요. 왜 이미 기술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네가 지갑 만들어서 지네가 상장하면 되는 거야. 거래소일 때. 똑같아요. 이것도 사슬도. 앞으로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의 그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의 스타들 솔라나 폴리곤 등등. 이 업비트 가서 보면 그 여기 한번 보는 걸 내가 보여드릴게. 여기서 보면 업비트에 가서 보시면은 업비트 가서 보면 오늘 비트코인 5,734만 1,000원이에요. 여기를 우측에 요거를 누르고 맨 위에서 비트코인을 누르고 맨 위에 우측에 보면 정보가 나와요. 그럼 여기 얼마가 나냐면 시총이 얼마가 되면 1,096조예요. 1,096조. 시총이 하나로 1,096조예요. 시총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1월 27일 기준 이렇게 돼 있고 코인마켓 갭에 이제 코인마켓 갭에서 이거 전부 전부 이걸 제공을 해줘. 아까 얘기했던 그 여기서 1차로 하는 게 폴리곤을 잡고 있어요. 여기서 10조 정도 돼요 시총이. 1차로 여기 사슬이 폴리곤을